동해안의 해양레저 관광지를 대표하는 거점형 마리나 시설인 울진 후포 마리나 항만 2단계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이 16일 후포 마리나 항만 1원에서 경상북도 도의원과 울진군 의회 의원,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2단계 사업 기공식 그 첫 삽을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후포 마리나 항만은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중첫 번째로 건설 중인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662억 원으로 1단계 사업은 방파제와 방파 호환, 직립 호환 선양장 등 기본 시설로 2019년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공사는 사업비 231억 원으로 클럽하우스와 수리 보관 시설 등의 기능 시설 설치가 진행되며 사업 규모는 클럽하우스 수리 시설, 육상 보관 시설로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마리나 시설인 후포 마리나항은 국내 해양 레저는 물론 러시아 등 해외 레저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 감안해 설계됐습니다. 단순히 요트를 계류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박 수리나 교육 기능까지 갖출 전망으로 해양 레저 관광객들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까지 불러 모을 수 있어 울진군으로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친절합시다. 오늘 코로나로부터 많은 마음과 심신이 지쳐가는 이 때에 우리에게 그래도 마리나항 2차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마리나항 2차 사업을 환영합니다. 우리 군은 112km의 해안선과 주변한 후포항 등을 중심으로 천혜의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과 체험을 위한 해양 치유 시범 센터 조성, 어촌 뉴딜 300 사업, 주변 해양 스카이레일, 울진 군 요트 학교 및 해양 레포츠 센터, 올해 개장하는 바다가 보이는 울진 마린시시 골프장 등 힐링과 해양 체험이 가능한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공식을 갖게 되는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국민 소득 300만 불 이상 되면 요트 시대가 접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시대에 대비해 한 발 앞서 2015년부터 동해안 중간 기착지의 지리적 입지 특성이 우수한 점을 부각시켜 국가지원 제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을 구상하여 국비 258억 원, 도비 64억 원, 군비 310억 원, 총 642억 원의 예산으로 해상 157척, 육상 150척 등 총 307척을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방파제 매립 등 제1단계 상부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였으며 2020년부터 행정 절차를 거쳐 해상 계류 시설, 클럽하우스 등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자 오늘 기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 사업이 마무리되면 단순히 요트를 계류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박 수리와 교육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해양 레저 관광객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까지도 불러 모을 수 있는 상당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중간 기착지, 울릉도 독도를 경유하는 출발지로서 중요한 역할과 요트와 관련된 각종 대의 유치, 개인 요트의 계류 홍보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울진이 대게를 비롯한 1차 산업이 중심이었다면 2020년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을 기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한동해 산업연구원 등 해양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한동의 시대를 이끌어갈 해양과학 중심 도시와 아울러 요토와 해양 레포츠가 결합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모두 갖춘 해양관광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국민들의 생활 공간이라면 농어촌은 국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이러한 휴식 공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개인 위생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울진을 지켜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우리 요토 학교에 또 마린 저기 요토의 그 대중화의 그 저변 학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큰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또 대중화를 최대한 우리 요토를 가깝게 해줘야 이 마린항에 또 발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지금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마린항 저기 요토 이러면은 특정인들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토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일반인은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토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인식을 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호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해양 레포츠 저변 확대 및 해양 관광 산업 육성과 동북아시아 중간 기착지로서 요트 관리와 수리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기반 조성 등 울진군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